이렇게 x 앞에 루트 안에 있는 x 앞에 곱해진 수가 1이면 그동안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. 이렇게 보지 못한 1이 곱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더하기 1이 게다가 더 있어. 이런 경우에는 그 리미트 h는 영어로 할때그 공식 써서 하면 되는 거야. 우선 1번 먼저 할게. fx가 루트 x야. 다시 쓰면 x의 2분의 1이지. 파워가 2분의 1이야. 이러면 f 프라임 x는 이거 그대로 내려와. 2분의 1, 그리고 x 2분의 1온 다음에 빼기 1을 해주면 돼. 그러면 2분의 1 x 이거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? 이 말은 앞에 2는 그대로 있고 2분의 1 얘가 x의 2분의 1 분의 1이지. 이 말은 2, 이거 루트 x지? 루트 x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. 2번 할게. 여기 앞에 2가 곱해져 있어. 그러면 gx는 2 곱하기 루트 x야. 이 말은 2 곱하기 x의 2분의 1이겠지? g 프라임 x는 앞에 있는 2 그대로 써주고 2분의 1 내려와야겠지? 곱하기로 내려오는 거야. 그 다음에 x 그리고 2분의 1 써주고 빼기 1하면 되겠지? 그러면 얘네 두개 곱하면 이거 1분의 2니까 얘 캔슬돼서 1만 남아. 그래서 이것만 써주면 x 네거티브 2분의 1 이렇게 돼서 얘는 다시 쓰면 뭐야? 이거 아까 했었잖아. x 2분의 1 분의 1이고 얘는 루트 x니까 루트 x 분의 1 이렇게 됩니다. 3번 할게. 3번은 2번이랑 좀 달라. 이거는 밖에 2가 있었는데 얘는 안에 2가 있어. 어떻게 되나 볼게. 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. hx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x로 나눠줄 수 있어. 그럼 얘는 루트 2 곱하기 x의 2분의 1이지? 자, 미분 해볼게. h 프라임 x는 루트 2 그대로 오고 얘 내려오지? 2분의 1. 그 다음에 x 2분의 1 마이너스 1 해주면 이거는 2분의 루트 2가 되고 얘는 x의 마이너스 2분의 1. 이거 아까 뭐였어? 루트 2, x분의 1이었지. 그러면 2 루트 x분의 루트 2 이렇게 쓰면 돼. 여기다가 뉴머레이터랑 디노미네이터에 모두 루트 x를 곱해주면 2x분의 루트 2x 이렇게 쓸 수도 있다. 4번은 x 앞에 곱해진 수가 2가 있고 플러스 1까지 있어. 이런 거 처음 보지. 처음 보는 건 어떻게 해야 돼? 리미트 이용한 공식대로 해야 돼. 그러면 i 프라임 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ix 플러스 h 빼기 ix.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x 플러스 h가 요 x 자리에 들어가야 돼. 그러면 루트 2 x 플러스 h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지? 이거 처리해 줄 때, 디노미네이터와 뉴머레이터의 부호 바꾼 거를 다 곱해 줘야 되지. 그러면 다시 쓰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괄호 열고 루트
2x 이거 전개할게. 2x 플러스 2h지? 플러스 2h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1 하고 이거 부호 바꿔서 곱해준다 그랬어. 그러면 2x 플러스 2h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x 플러스 1 디노미네이터에도 루트 2x 플러스 2h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x 플러스 1. 그 다음에 h가 0으로 갈 때, 얘 형태를 보면은 똑같은 거 여기 이렇게 있고, 여기 똑같은 거 이렇게 있고,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니까 예제곱 빼기 예제곱. 공식 쓰면 되지? 그러면 2x 플러스 2h 플러스 1 빼기 2x 플러스 1 되고, 여기는 h, 여기는 2 루트 x 플러스 2h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x 플러스 1 괄호 닫고. 그 다음에 여기서 캔슬돼. 2x, 2x 똑같으니까 캔슬되고, 1, 1 똑같으니까 캔슬돼. 그리고 2h만 남지? 2h 남았는데 여기 디노미네이터에 h가 있었어. 이 h랑 요 h랑 캔슬돼.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, 여기는 루트 2x 플러스 2h 플러스 1이 남고, 플러스 루트 2x 플러스 1이 남았어. 여기는 아까 2만 남았지? 2. h가 0으로 간대. 그러면 h 여기 하나밖에 없어. 이게 0으로 간대. 그러면 남는 거는 루트 2x 플러스 1만 남고, 여기도 루트 2x 플러스 1이 남았어. 여기는 2x 플러스 1이 두개 남았어. 두개 생겨. 2 루트 2x 플러스 1. 여기도 2 그대로 남았어. 캔슬되네? 요거 두 개. 나머지, 그럼 남는 거. 5번 할게. 5번은 jx 다시 쓰면 루트 x 전체에 마이너스 1이지? 얘는 x의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. 그럼 똑같아. J 프라임 X는 얘 그대로 내려와. 마이너스 2분의 1.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1 오고 빼기 1을 해주면 돼.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에 마이너스 이거 하면은 2분의 3이지?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의 2분의 3의 분의 1이잖아. 그럼 이건 마이너스 2 x의 2분의 3은 몇이야? x 루트 x지. 분의 1. 이렇게 쓰면 된다. 6번 kx는 x의 2분의 3이지. 똑같아. K 프라임 X는 그대로 내려와. 2분의 3. X 2분의 3 쓰고 빼기 1 해주면 돼. 빼기 1. 그럼 2분의 3. X의 2분의 1이지? 그러면 2분의 3. 이거는 루트 X니까.